자, 오늘 증시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이분과 함께 문을 닫아야죠. 증시 셔터맨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옥수수면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하나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쩐지 좀 낯빛이 계속 좋지 않으신 게 옥수수면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옥수수 되게 좋아하는데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옥수수면 플러스 비피더스 그리고 나박 공기까지.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증시는 처음에 조금 안 좋은가 싶더니 뒤에 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분위기는 네. 분위기는 어제랑 좀 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더 좋았고요. 네. 코스닥이 조금 뭐 부진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도 출발은 그렇게 좋게 출발은 못했고요. 어제 뭐 미국 증시가 뭐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거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네. 외국인이 뭐 오랜만에 또 순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뭐 장중에는 23포인트, 그러니까 1957포인트 거의 2000선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13포인트 상승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어제에 이어서 또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이 낙폭을 키운 다음에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코스피보다는 좀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25포인트 상승한 64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348억 원, 기관이 2,497억 원 양매수. 오늘 개인이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코스피 위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20억, 기관이 380억 순 매도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이나 하락을 하면서 1,218원대 네. 또 다시 1,200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환율이 떨어졌구나. 네, 강세를 보였거든요.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기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지금 샀잖아요. 꽤 오른 상황에서 네네. 개인은 팔았고 네. 단기만으로 보면 개인이 이번 단기전만큼은 승부를 이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근데 이게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개인 매수가 초창기에는 삼성전자에 좀 쏠렸었는데 네? 삼성전자에 쏠린 매수가 삼성전자에 그렇게 또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고 네? 또 이제 3월 중순 여기 들어서 또 여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버스 탔다. 네? 고버스 뭐 이런 것들에 또 많이 또 쏠리면서 네네. 유가 이런 데서 또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완전 완벽하게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아니 이게 이제 뭐 승부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우리 개인들은 일종의 그 패배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맨날 진다. 외국인한테 맨날 뜯긴다. 근데 이제 이런 작은 혹은 뭐 단기지만 이런 작은 승리의 어떤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들 혹은 뭐 기관들도 얼마든지 대응해서 충분히 할만하구나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에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 강호동 씨가 이야기하는 이기는 습관. 그거는 이기는 습관 그런 거 중요하죠. 강호동 씨만 얘기했을까요? 저도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강호동 언급하지는. 저는 기억나는 건 그 경제근육. 경제근육. 아, 경제근육을 키우자. 네네. 그것만 기억나네요. 네. 이기는 습관은 기억. 네. 여기가 이제 EFC라고. 네. 이코노미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예. 경제 어떤 그 근육을 키워주는 그 파리 잡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저 파리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방송 전체 어떤 깊은 트라우마가 한번 있습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예. 국가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이거 아시죠? 네. 예. 알죠. 네. 근데 모기가 벌써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 저희가 숲
숲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무실 안에 네. 아. 핀란드 숲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에서 좀 주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보실까요? 일단 뭐 오늘 지표 나온 거는 네. 통계청에서 3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거를 종합을 해놓은 건데 물론 이제 옛날 자료죠. 3월 거니까 지금 4월이 끝나가는 마당에 3월 자료니까 뭐 적식성은 좀 떨어지는데 네. 3월에 어땠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료여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한 네 가지 큰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경기 이렇게 네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네. 생산 쪽에는 광공업은 증가를 했고 서비스업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어요. 광공업은 자동차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45%, 전자부품이 12.7% 늘어서 4.6% 증가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자동차가 45%가 늘었어요? 12월, 그러니까 2월 대비해서는. 아, 그때 워낙. 그렇죠. 워낙 안 좋아서. 중국 판매나 뭐 이런 것들 워낙 안 좋아서. 네. 그때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 LCD, OLED 이런 게 가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LCD, OLED 이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은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이제 공장을 돌렸으니까 네. 이쪽에서 좀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서비스업은 좋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네. 숙박, 음식료, 운수 창고 이런 쪽이 크게 증가하면서 4.4%나 감소를 했고요. 네. 소비 쪽에서는 비내구재,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같은 쪽 이런 쪽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준내구재, 의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옷 같은 거 안 사 입잖아요. 특히 아빠 옷. 경기가 제일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게 네. 아이들 옷 아니고 엄마 옷 아니고 아빠 옷. 아빠 옷부터 안 사게 되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쪽에서, 준 내구재 쪽에서 크게 감소를 했고요. 네. 내구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이런 쪽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 깎아줬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차 사실 분들은 네. 아마 아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사신 분들이 좀 땡겨서 사신 분들이 있어서 내구재는 증가를 했고요. 네. 투자는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뭐 좀 지원을 해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경기를 보는 선행 지수와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광공업은 좀 좋았는데 네. 이게 4월까지 이어질 수 있겠어? 왜냐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도 이제 뭐 셧다운을 몇 번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3월에 광공업은 괜찮았지만 4월에 또 안 좋아질 거야. 소비가 여전히 안 좋네? 이런 부분들만 좀 확인을 네.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아빠 옷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아빠 옷은 근데 언제 사는 거냐? 경기가 좋아도 애들 옷, 엄마 옷까지만 가고 아빠 옷까지는 훈기가 안 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취업이 안 되니까 아빠들이 옷이라도 사서 빨리 어디죠 면접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또 오히려 더 경기 안 좋을 때 더 팔린다. 신사복이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 박 차장님 보실 때는 지금 뭐 불경기에 아빠 옷 안 팔리는 건 뭐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옷을 거의 안 사거든요. 저는 이제 작업복, 정장이죠. 작업복만 네. 사고 집에서는 거의 추리닝 입고 있고 제가 사는 옷이라고는 운동복, 운동복만 사서 네, 좀 섭섭한 게 있으시겠군요. 아 이게 이제 말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저 형수님한테 그러면 저 네.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네. 하나 사줬어요. 좀 비싼 옷, 겨울 옷으로. 아 그래요? 네, 지금 싸게 나온 게 있다고. 네. 겨울 옷으로 비싼 거 하나 사줬기 때문에. 네, 아 섭섭한 건 없습니다. 네, 없으시겠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오늘 또 연휴고 하니까 뭐 다른 뭐 여러 경제 이슈도 있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연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하고 좀 마음에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지. 왜냐면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워낙 요즘 뭐 주식시장도 널뛰게 하고 기름값도 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 뭘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지. 저는 시장은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유가가 박살났다든지 뭐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더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전자공시 시스템 거기 네.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 하나씩 보시면 아마 이제 시장에 흔들리는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막 시황이 막 어떠고저떠고 해서 막 이쪽으로 휘둘리고 저쪽으로 휘둘리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건데. 네. 이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다. 네. 그럼 실적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가 꽤 길거든요. 네네. 뭐 재무제표도 좀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경인 회계사 방송도 좀 다시 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네. 사업보고서가 전분기 거랑 달라진 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좀 나옵니까? 근데 그게? 그럼요. 아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사업보고서? 그렇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네. 한번 읽어보는 거 주석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네. 이 회사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놨거든요. 네네. 모르면 뭐 운용 리스는 어떤 거냐 이게 네이버 쳐보면 다 나와요. 요새는 그냥 자기가 조금만 발품 노력을 팔면 네. 다 이제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한번 읽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는 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저는 이제 요 질문 드리면 뱅키스 유튜브 좀 보세요. 뭐 얘기하실 줄 알고 슬쩍 하나 던져드렸는데 뱅키스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저희 네. 대표적인 거는요. 저희 업종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네. 그런 거 진짜 드물거든요. 업종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 업황 얘기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콘텐츠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나오는 것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좀 봐주시면. 근데 왜 박재영 차장님이 그거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회사에선 박재영 차장님이 에이스예요? 그렇죠. 저 말고는. 아 그래요? 아이고 잘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박재영 차장님이 전 진행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진행도 하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기획도 하고요. 보고도 하고. 네. 하여튼 우리 뱅키스 이영업부 우리 박재영 차장님. 잘 되시고요. 네. 분석을 했는데 네.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이 저희 뱅키스 분석을 했는데 구독자가 너무 좀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채널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분석? 그게 아니, 분석이야. 아니 구독자 아니, 비율. 아니 그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걸. 구독자 수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 돈은 주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런 걸로 돈 받아가는 사람이면 저는 그 굉장히 눈먼 돈이라고 봅니다. 눈탱이 맞은 건가요? 네, 제가 차례 가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엉뚱한 거. 네. 자 오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연휴전이라 좀 가볍게 네, 말씀 네. 나누고요. 뭐 꼭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뭐 저 유튜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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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5월 4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뱅키스 우리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